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환복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갑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그의 걸음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운동을. 그래서 우리 자라면서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은 태권도를 주로 했고, 태권도, 유도, 목회 길에 들어서서는 이제 탁구와 볼링을 그렇게 했습니다. 탁구와 볼링, 뭐 이게 사회 이걸 안 하는 월요일 같은 데는 88체육관 와가지고 목동에서 88체육관 와가지고 탁구 하루 종일 탁구 치고 월요일날 하루 땀쫙 빼고. 탁구를 한 서너 시간 치고 막 온몸에 땀이 쫙 나지요. 그리고 탁구를 그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쳤는데 어느 날부터 또 볼링이 또 유행해지더라고. 그래 볼링을 또 그렇게 하는데 언제 가느냐? 주로 이렇게 사역 다 끝나고 우리 부목사들 데리고 이제 볼링 합니다. 볼링. 또 우리 장로님 부부들하고 같이 볼링도 하고. 교육자들하고는 이제 심야 기도가 그때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새벽 2시에 딱 끝나면 데리고 저 을지로 육가에 있는 오성 보링장이라고 새벽 5시까지 해요. 그럼 막그 가서 새벽 5시 막문 닫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볼링도 하고 그랬는데 볼링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지요. 볼링이. 그래서 영력과 체력은요. 같이 갑니다. 영력 체력. 몸이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해요. 영적 약할 약 강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약 육체가 약한데 뭐 영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영력, 지력, 체력 하잖아요. 그 체력과 영력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상당히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뭐 심각하게 무슨 고민하면서 이런 거 없어요. 뭘 해도 늘 즐겼습니다. 늘 즐겨. 뭐 청년 때 전도할 때도 신나게 막 청년들하고 전도 갔다가 커피 쫙 마셔 탁구장 탁구 탁 치고 막늘 그렇게 축제로 살아 축제로 저는 평생을 막 어떤 일이든지 막 즐겁게 분위기를 축제로 만들려고 해서 늘 그렇게 가는 거 전도하고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또 오고 가고 늘막 그냥 쓰레기가 많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늘 먹고 교제하고 뭐그뭐 기독교가 뭐늘뭐 먹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집 예수님 첫 기적 마지막 최후의 만찬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웠다고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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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주사를 뭐 볼링을 막 이렇게 막 목사들 부목사들 가서 밤늦게까지 하고 오고 이러니까 한 번은 뭐 볼링을 난 볼링이 싹 없어져 버렸어 부목사들까지. 야, 그때 볼링장 비쌌어요. 볼링이 함머라고 이런 거다 수입품이라 비싼 건데 거의 쇳대벌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때 도둑이 많았어요. 그때 그 볼링 훔쳐간 도둑이 많아. 야, 어떻게 내 볼링을 차에 대는데 훔쳐갔지? 또 샀지 뭐, 또 사서 또 했지 뭐. 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 그거를 완전히 그냥 숨겨버려 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했어요. 우리는 뭐 포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어떠니 한50 중반쯤 될때 나이들은 그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집사님이 계속 내 쳐다보고 목사님 골프 쳤네. 무슨 목사가 골프 치?
아, 꽉 한 달 동안 내 당회지 당회장 파악도 목사님 걸 아니 목사가 무슨 골프 치냐고 그래서 하지 말아니까 한 번도 어디 목사님 우리 골프장 와 보세요. 여자들이 연습한다고 쫙 전부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라면 눈이 푹 띄가지고 그래요. 쫙 앉았습니다. 전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진짜 전 골프 치고 실내인데 연습하고 앉아가 쭉 앉아 커피 마시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전도 현장이네. 그러니까 정장로가 이제 와 골프채를 사줬어요. 그때가 내가 50 중반인데 그때 이제 골프를 치면 그 시대가 또 다 이렇게 그냥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 골프 현장이 있는데 아 이게 전부 다 교제가 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운동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뭐 중요한 이야기들 다 하고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구나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냥 어? 제가 이제 영원한 39세지만은 말이요 이게 깨지 수시라고 했어요. 자기 나이에 다수에 맞는 점수가 나오면 다수가 나오면 에이지 수시라. 에이지 수는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몇 번 했냐? 네 번 했다. 네 번. 에이지 수시라고 모르실 거예요. 집어 찾아보세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뭐 개척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평생을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즐기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늘 누렸어요. 저는 심각하고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뭐 그걸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뭐 청년 때도 집사 때도 뭐 평수평시도 때도 목회할 때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노폐물도 그렇게 여러분 10분만 뛰어보세요. 땀 쫙 나면 자전거 10분만 타보세요. 금방 땀 납니다. 15분만 타면 막 수건 아예 막 갖다 대야 돼요. 땀 쭉쭉 나거든요. 그 노폐물이 다 빨리 신진대사가 확 돌아가면 얼굴이요 바짝바짝 하다니까. 나이 드는 걸 몰라. 아멘. 멍하게 쳐다보지 말고 운동하라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해. 운동이 별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앉아서 스쿼트 앉아 뛰고 테레비 보면서 이거 뭐 어? 그 서른 보시기 내 셋다운 120분이잖아. 3, 4, 12. 아이 목사님 내가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안 써가 그런 거 무릎 계속 쓰면 더 좋아져요. 아파도 계속해. 하기 싫더라 싫은 사람들이 많이죠. 쫙 하기 싫으면 그냥 걷기라도 이렇게 이게 아파트 동기는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시간에 한 30분이라도 걷기라도 하지 걷기라도 걷는 것도 괜찮아요. 걷는 거. 그 우리 아파트 보니까 이 날씨 추운데 말 여자 또 남자들 옷 주스 입고 막 그 한적한 밤인데 막 당겨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건강적인데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창조 원리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건강이 근육이 생겨. 근육이 생겨야 이럴 수가 없는 게 바로 자유스럽고 근육이 생겨야 넘어지도 안 뼈가 안 부러져.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확 넘어져 부러져. 그러니까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이 세포는 계속 일어나면 매일매일 나와요. 새로 나오면 전거 때가 있대. 때가 뭐냐? 세포요. 세포. 세포가 죽어나가 또 나와 또 죽어 또 이 세포 그 때라 그래. 세포요. 그게 다 세포. 그러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데 그 운동하면 그게 내 거 되고 운동 안 하면 다 없어져 버려. 운동하면 다 없어. 운동하면 자식이 돼가지고 나이 들어도 탁 안 벗어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237나 오천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막 이거요 몸 약한 사람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 짜증나. 몸 약한 사람이 막 세계 복음화 전도 캠프 막 장례 캠프 피곤해서 자기 몸 하나 갖추기도 힘든데 자꾸 무슨 말을 하면 막 피곤해.
어떤 사람은요 소리 듣는 것도 피곤해 들을 힘도 없어 듣는 것도 막 서툴렸어 몸이 막 아프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번 하겠어 2, 3, 5천 정도, 5천 정도 보고만은 체력에 달려있다 체력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면서요 잘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뭐 하다가 막 다쳤다 그거 왜 그러냐 왜 지속 못하냐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몸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어느 운동이든지 간에 몸에 힘 빼는 게 문제예요. 힘을 빼야 돼. 힘을. 힘을 잔뜩 주면요. 기술이 안 들어가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힘을 빼. 릴렉스. 힘을 빼야 돼. 힘을 주면요. 돌이 부러져요. 다쳐요. 다쳐. 힘 빼는 게. 제가 태권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탕도도 맞고 유도도 맞고 유도 제가 그 당시 우리나라 구단이 석진 경기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분 밑에서 배웠어요. 유도도 힘을 빼야 돼. 힘을 돼. 힘을 빠져. 상대 힘을 이용해야 돼. 내 힘이 좋았어요. 아주 그거는 막 세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것 기술. 모든 게 유연해야 돼. 이런 고양이 보세요. 던져보세요. 여기 던져보라고. 다치는 거 안 다칩니다. 고양이는 아주 유연합니다. 유연해. 몸이 유연하니까. 유도하면요. 던져도 절대 안 다칩니다. 그대로 낙법을 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같이 넘어져도 안 다친단 말이에요. 몸에 낙법이 딱 몸에 체질이 내가 굴러보기 때문에 안 다쳐요. 안 다치려고 이러니까. 크게 다치지. 다 넘어질 때 넘어져버려야 돼요. 싹 넘어져버려야 안 다치지. 그건 유도에서 나온 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고양이인데 배운 것 같다고. 고양이 뭐 던져 쫙 앉아라요. 그러니까 유연해야 돼, 몸이. 늘 운동을 안 하면 그거 될 수 없죠. 부드럽지 않으면 기술을 또 들어가지 않고 먹히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유연하지 못하면. 힘이 잔뜩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예, 골프 치는 장로님들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뒷땅이나 맨날 치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재밌는 거는요 이런 운동의 특성이요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돼요 영적인 삶에 운동에서 힘을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상태를 뭘 하느냐 영적으로는요 눌린 상태라고 합니다 눌려 있는 사람들 많아요 눌려 있어 왜 눌리느냐? 뭔가 삶이 계속 삐걱거려. 왜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 중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신앙이 안 자랍니다. 내가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면 달라질 텐데, 영적으로 힘을 빼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 내가, 내 거, 내 자리.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상태로 다 힘을 뺐어요. 내가 뭔가 하려는 순간 또 힘들어가요. 눌리게 돼 눌려 얼굴이 반질하네 눌려 뭔가 잡혀있네 막 초긴장이야 힘이 쫙딱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상태 이건요 힘 뺀 상태예요 힘을 다 아무 동기 없어 힘 다 뺀 상태가 되면요 계속 응답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누림에 살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알려주는데 사실 누림과 눌림은요 받침하는 차이 리얼 누림과 눌림 이 받침하는 차이인데 그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 누림과 눌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누려요 뭘 직분을 맡아도 뭘 해도 누려
누리면서 생산력 있게 계속 재생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이 활성화되고 계속 역사가 나는데 어느 사람 눌려 쫙 눌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눌려가 직분에 눌려가지고 뭐 무슨 뭐 교회 이 스케줄에 눌려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가 팽배해서 이 누림의 삶을요 잘 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눌려 살았어. 얼마나 눌려 살았습니까? 여자들은 더더구나 막 여자들은 막 여자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서 옛날에는 아주 눌리는 문화 속에 눌리는 문화 속에 살아왔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예전보다 덜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율법 문화예요. 율법 문화, 체면 문화, 눈치 문화, 비교 문화 이런 아주 요 잘못된 요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긴장하게 살고 세계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가 날 불안해. 꼴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200불, 300불이면 사는 저 필리핀, 태국 저 사람들 평균수준도 행복지수 높아요. 우리는 제일 꼴찌. 제일 잘 사는데 제일 꼴찌. 제일 머리 좋은데 제일 꼴찌. 율법에 확 잡혀가죠.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떨쳐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것 가지고 무슨 누림의 삶을 살겠어요? 백해무익한 아무 쓸데없는 것 꽉 가지고 그냥 눌려가죠. 사도 바울처럼요. 눌리는 부분은요. 다 배설물로 다 내요. 배설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요. 세상에 있는 것 다 버려버렸어. 배설물로 이기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야. 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을 통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24 누림의 삶을 살면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장막터를 넓혀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맡김에 사는 지혜입니다. 1절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굴려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굴려보내라. 모든 일을 모든 주권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다 굴려버려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 굴려보내버려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보이라 그리 나와 있어요. 맡기라 나오는데 보이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추진해 나가지만은 그런 계획과 성공, 실패는 궁극적으로 절대 주권 속에 다 있는 것이라. 무슨, 뭘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보고 안개래, 안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완벽하게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고, 사업할 시기, 장소, 기간, 목적, 이익을 남기겠다는 이 모든 결과까지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 플랜을 완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계획과 노력도 마치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명 거둬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계획, 그 엄청난 준비,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만큼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요. 인간이라고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교만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영 내려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이야기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이 붙었습니다. 워털루에서 전쟁을 본데 이 제일 중요한 대포를 중요한 위치에 배치를 다 해놓고 승리를 장담했어요. 그런데 계시 작전 전날, 바로 전날 밤에 소나기가 그냥 하늘에서 쏟아져 버려가지고 결국 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새 와가지고 대포 바퀴를 움직이지 못해. 대포 바퀴가 진흙구덩이에서 움직이질 않아. 내 앞 나폴레옹 부대의 최고 자랑인 기병대와 이 돌격대도 진흙탕 속에서 활력을 못해.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예를 쓰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봐주면 그건 끝나는 거라고.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결국은 뭐요? 바벨탑이요, 헛것이요. 다 무너집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인생의 시간표를 짜고 실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모든 계획을 짜고 사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이 자기 힘들기 때문에 매주 뭐요? 강단에서 시간표를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짜라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지금 시간표가 뭐냐? 스타트만 2025 시간표예요. 아멘. 여기에 맞춰 시간표 짜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면 고집 필요 이유 없습니다. 아이고 강단은 나는 나 그걸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1만 출석 성도를 향한 도전입니다. 단순한 수적 부응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훈련시켜서 훈련된 현장 전도 제자 1만 명. 이걸 세우기 위해서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이 되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되게 부담된다.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다 빼앗깁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전도 축제로 만들어야 돼요. 막 신나고 즐거워야 돼. 스타트만 2025,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축제. 전도 축제. 교회가 축제가 돼야 돼. 자, 이번 주일 오후에는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부터 1박 2일로 위원장단, 교역자, 강서 1, 2 대교구 이제 그 지역장들이 함께 원리스 워크샵을 떠납니다. 1박 2일로 이번 주일 저녁에. 어떤 미션이 선포가 되면요, 즉시로 움직이는 예원교회 DNA입니다.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 즉시 움직여, 즉시.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그냥 즉시로. 참 아름답죠.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교의 중요한 리더부터 먼저 퍼스트 무브가 되어서 활동하니까 영교의 아름다운 이 영적 자산, 이거 장로님들부터 앞장서서 위원장들 다 서고
그다음 교육자들 같이 하고 사역자들 같이 해서 3일조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거 하나님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지. 결과는 다 인도해 주신다고, 진행해 주신다고. 순종마음으로 돼. 아멘. 그냥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신다. 지혜 주시고 환경 허락해 주시고 대주실 밖에 없도록.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전도 축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만들어 가야 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를 부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이것이 생명구원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인데 어디 가든지 축제가 돼.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축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본문 4절로 8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쉽게 맡기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정리해 놓았어요. 첫째는 원수 갚는 부분이에요. 원수 갚는 부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아주 지우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시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발하면 돼요. 하나님께 억울한 거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나님 나 제 인간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하나님도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결해 주신다니까. 공평하게. 사람 말은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편 말도 듣는다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하신다니까요. 공평하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무슨 구약의 율법이지. 응?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 절대 죽고 믿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 악한 사람을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무슨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기는 사람인데 행복합니까? 어떻게 성인도 받겠어요? 그런 미워하는 사람 집에 있다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녀는 집안에 있다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뭐가 그리 미워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남을 그리 미워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수준을 용서하면 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텐데. 아멘. 둘째는 물질 부분이다. 원수 갚는 부분하고 물질 부분. 일상생활 하면서요 가장 여러분이 놓치지 못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뭐요? 이 부분이잖아요. 물질. 이 8절에 보면요 소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관 가진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물질관.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성경적 물질관을 제대로 갖춘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주어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본 중심.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전능자를.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사실 성경적 물질관은요 헌금관과 직접적으로 연결가 돼 있어요. 물질관, 헌금관. 물질 헌금관 연계가 딱 되어 있다니까. 요즘 제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하죠. 이미 우리 영계 성도들은 렘넌트 문화센터 본당 헌당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헌신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부터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책무잖아요. 제 책무예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이삼천나 오천적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축복받아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특별히 저는 전 성도가 11조 드리는 영적 문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11조. 11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이. 그럼 11조 안 하면 뭐요? 하나님 나 상관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하게 살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뭐 한다 그래도 뭐 얼렁뚱땅 대강하지요. 자, 이것이 성경적 축복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11조 드려서 받는 축복.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화면 떼어 보세요. 같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니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11조, 그냥 11조라 말 안 했죠. 온전한 11조. 얼렁뚱땅 그냥 대강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뭐라고 하세요?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라는 말은 하나님 함부로 하신 분 아니에요. 딱 여기만 나와요. 나 시험해 봐. 내가 축복해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 요 11조에 나온 거예요. 여기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체험해봐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살 곳이 없도록, 살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신자들이요, 여러분의 성경적 형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저 친구는 늘 풍성해. 이상해. 영적 영향력이죠. 영향력이죠. 뭐 같이 월급 받는데도 나는 없어가지고 늘 쩔쩔대는데 저 친구는 늘 베풀고 살고 희한하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설명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없어요, 부족함.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어. 남들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데 나는 안 부족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래요. 여러분 중심이 올바르고 이 성경적 물질관이 확립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하나 드린 게 아까워서 못해. 이런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거든 빨리 물질관 구원은 받은 것이고 물질관을 빨리 체크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데 왜 안 주시느냐? 그릇되었어.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성경적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예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함 받는 지혜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실 삶이 뭐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 했어요. 성전을 그렇게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계획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선한 동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장군이잖아요. 평생 전쟁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손에 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음성 딱 듣고 자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니까 그럼 아들 통해서 하도록 그 계획을 변경해서 하나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다. 그러니 그 중심이 변경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뭘 시험 듭니까?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 일하라면 일하고 저라면 저라 하면 되지. 교회가 때로는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저렇게 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성령의 다양성이라 그래. 뭐 이거 하면 되지. 아, 교회가 많이 이래 한다 또 저렇게 한다 또 안 하고 말이. 따지 마세요. 저는 따져본 적이 없어요. 모태로 신앙생활부터 교회에 갈등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요, 제가 재정위원장 하는데, 뭐 이렇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산에 없는 걸 주라는 거예요. 주면 드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재정 봤던 모든 분들 다 시험 당해가지고 다 교회 떠나든지 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 목사님하고 너무 잘 맞아가 잘 맞췄거든요. 2년을 딱 2년만 하는데 그래 장로들이 물어요. 어때 정장님 그렇게 목사님 일관성이 없어가 이래 뭐 계획도 없는 게 이랬다 저 막 계속 변경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잘 그 희한하네요. 이상하네. 그 비밀이 뭡니까 묻더라고. 내 후임이 근데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파도 타라. 배가 가다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파도 타라 파도. 비다가 옆에 서냐 부러지지. 그 타라 파도 같이 올라가면 목사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일어나면 일하고 그걸 타면 편안하게 가지. 아 그렇군요. 파도를 잘 타면 되네요. 파도 잘 타시 바랍니다. 뭐 요래 딱 세워가지고 요가 이만 돼 요래 해야 되는데 주장을 합니까? 성령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할 때 뭐 기관에서 부서에서 뭐 일할 때 생똥꼬죽 피우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롭게 자, 파도 같이 타면 돼, 같이 다. 다양하게 타면 돼, 은혜롭게. 목사님도 사람이다 하다가 계획서 없더라도 주라면 또 주고, 또 그렇게 하면 하는 게 그걸 뭐 없는데, 계획서도 없는데, 목사님이 계획서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합니까? 하면 그건 시험 들지, 은혜 못 받지. 그걸 성령의 다양성인데. 따라서 성령의 다양성. 다양하게요. 다양하게.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뭐 즐겁게 신나게 뭐든지 뭘 해도 감사하고 즐겁고 신나고 축제. 축제 아니면 다 가짜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아멘. 그런 거 이제 받겠다. 물질도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아멘. 그래야 하나님 받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인상 써가면서 갈등하면서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했다. 다윗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그랬다. 그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갈등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다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마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항상 언약 성취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도 베푸십니다.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보내주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각종 기적을 일으키면서 걸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요,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말씀 잡았다 안 잡았다 이 차이죠. 잡았냐 안 잡았냐,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말씀 잡았냐 안 잡았냐, 이거지. 대부분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안 잡아요. 내 생각 내 판단이지 말씀을 안 잡아요. 그래서 성취될 언약을 선포되는 강단과 어떻게 해요? 24 돼야 돼. 24. 24.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항상 이런 인도함을 받는 지혜를 따라서 언약 성취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해바다의 사해바다, 데드시라고 죽은 바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해바다, 사해바다 아무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아지고 그 소금 기둥 바로 소돔 가고모라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소금이 막 확 쌓이겠어요. 소금이 저절로 만들어져가고 워낙 작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영을 하면 부력이 커가지고 사람이 떠요. 둥둥 떠요. 둥둥.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그냥 누우면 딱 가라앉질 않아요. 너무 부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요. 누우면 그냥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갔어요. 갔다니까 사해바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바다가 누구를 해서 누웠다고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겁이 나갖고 의심이 가가지고 진짜요 진짜 다 물 소금 엄청 먹더라고. 눈 따갑다고 울고 불고 뭐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첨벙대면 그냥 누워 쫙 누우니까 그대로 쫙 또다 신기하더라고. 척다 보고 절대로 안 들어가. 근데 그 의심이 나오면 힘들어하니까 쑥 빠져버려. 말을 믿지를 못해요. 겁을 먹고 허우적거리면 뭐요? 코 눈으로 짠물 다 들어가죠. 수영도 뭐 어떻게 돼? 몸을 맡기면 되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물 들어가면 눈 감고 들어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뜨게 돼 있어요, 저절로.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잡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까지 이 살아오면서요. 사람 말 듣고 나는 뭐 결정기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깨닫게 그대로 적시로. 뭐 내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즉시 그때 딱딱딱 결정할 모든 거다. 여러분이 뭔가 의심이 가고 자신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허우적거리는 삶을 삽니다. 허우적거리는 삶, 갈등하는 삶을 살아요. 허우적거려. 필요 없이 인생의 쓰디쓴 짠맛을 계속 봅니다. 계속 봐. 그 짠맛을 말이에요. 쓰디쓴 짠맛을. 자,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오다. 맡기라 말씀하잖아요.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내 계산 하나도 없어. 내 생각도 없어. 다 그냥 맡겨.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갈 바 알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울로 가라서 온 것밖에 없다니까요. 서울로 가라고. 기도하는데 서울 가라 했어. 그다음 날 침대 나와 그랬다. 금요일 철야 마치고 토요일에 침대 나와. 하나님 서울 가란다. 어디로? 몰라. 몰라요. 침대는 쪽 가야 돼. 몰라. 어디 확실히 대방동을 한 달을 헤매도 안 돼. 그 친구가 이 목동이 여기만 어서 아파트 비어 있다. 그때 다 비어 있었어. 그냥 돌았어.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계획도 없어. 아무 계획도 없어. 그 다음 몰라. 그 다음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온전히 맡겨. 온전히. 어정쩡한 양다리 걸쳐가 맡기지 말고 온전히 맡겨. 던져버려 그냥. 전 던졌어요. 멀쩡한 내가 던져버렸다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요? 던졌더니 온전히 책임져 주시더라고. 책임져 주세요. 고난도 있지요. 역경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맡기. 전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가. 자,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길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전적. 전부입니다. 전부.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누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